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이제 마지막 강의가 이제 네, 민소법. 그래서 오늘 잘 마무리하고 이번 강의 마무리하고 끝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 범위가 17회로 돼 있어가지고 하여튼 비범위 사단 당사 능력 파트까지였죠. 당사 능력 파트. 까지 해서, 좀, 17회라서, 좀, 저기, 뭐야, 진도 보면은 좀 여유가 있죠. 널널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할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먼저, 이제 빨리 강의를 진행을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그거, 민법과 똑같이 빨리 정리하고, 기본 문제 정리하고, 이제 저기를 하겠어요. 그 사례를 마지막으로 체크하는 방식으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문제는 1문의 1번의 첫 번째 문제는 거기, 사례 19페이지가 이제 다시 번으로 돼가지고 설문 5-1이었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나, 이거는 표시가.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사례 3번에, 그죠? 3번에 5-1. 그래서 요, 저기, 뭐, 최근 많이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약관에 관한 문제로서 준비를 해놔야 된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서울 강남구에 본점을 두고 있는 갑은행은 2020년 5월 1일 대구 수성구에 주소를 두고, 대구, 수성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을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약관에 대한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약관. 그 약관이 아직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 하여튼, 법문서점에서는 이제 관할이 많이 출제된 적이 없으니까, 관할이 이제 언젠가는 출제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출제된 적이 없으니까 확실하게, 이것뿐만 아니라, 그죠? 출제 가능한, 관할 문제는 다 준비를 해놓는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약관에는 향후 대출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은행 영업점 소재지 부분을 관할 부분을 한다는, 관할의 합의가 있었죠. 관할의 합의. 일단 관할의 합의가 있으면은, 관할의 합의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일단은 의사가, 전속적이냐, 부가적이냐, 의사가 분명하면, 분명한 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의사가 불분명하면, 항상 그 판례요. 그죠? 불분명하면 판례. 불분명할 때 판례는 뭐예요? 불분명할 때 판례는 법정 관할 중에 하나를, 관할을 합의를 하면은 전속적이고, 그 법정 관할 이외의 법원을 합의하면 부가적이고, 그것만 딱 기억하고, 이제 그죠? 여기는 불분명이죠. 그죠? 여기서는 그죠? 관할 법원을 한다는 조항이니까 불분명이다. 그러니까 여기 있으니까 불분명하니까 그 판례를 쓰고, 그 다음에, 갑은행의 영업점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에 있는데, 이 대출 계약은 대구 영업점에서 체결되었다. 그래서 이 대출 계약 체결 이후 2021년 상반기에 갑은 은행, 영남 지역 소송 관련 업무는 부산 영업점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업무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때, 을이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르자 갑은행은 2022년 4월 20일, 을을 상대로 대출금 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영업점 부산, 그죠? 부산 영업점 소재지 변경된 거죠. 소재지를 관할하는 부산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때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을은 관할 위반을 주장하면서 대구지방법원으로 이송 신청을 하였다. 그죠? 그래서 관할 위반을 주장, 그러니까 주장한 게두 개예요. 관할 위반도 주장하였고 이송 신청도 했어요. 그죠? 이렇게 두 가지가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그죠? 따라서 법원은 을의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 신청에 대해서 관할 위반도 주장했고 두개 주장했죠.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근거를 함께 논하시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문제 요거 사례 드릴 노트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었죠. 판례 하고 오늘 해설하고 문제하고 그래서 그 노트에 대해서는 이거를 또 이제 아니었는데 그러면 여기다 그냥 바로 저기 해서 해봅시다. 그러면 오늘 설문 1번 연습을 이제 지금 이제는 그래도 민소법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오히려 민소법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민법은 한번덜 했는데 그죠? 하여튼 그거는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수 있고 이제 민법 끝난 거예요. 이거 끝났어요.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확실하게 하세요.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민소법은 그나마
우리 사례집을 벌써 한 두세 번? 거의 이번에 하면 세 번째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는, 계속 반복해서 좀 빠른 속도로 정리하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 마지막으로 1회. 그죠? 그래서 여기서 1-1문. 1-1의 문제 1번. 그래서요. 그래서 푸는 방식은, 그래서 관할 푸는 방식이요. 그죠? 그래서 갑은행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갑은행이 을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에 소를 제기했는데, 부산 지점에다가, 그죠? 부산 지법에다 소 제기를 했다. 그죠? 그랬는데, 부산 지법에 소를 제기했는데, 문제 어려웠어. 예, 그래서 부산 지법에 제기했는데, 거기서 이제 을이 관할 위반을 주장하면서, 첫째, 두 개, 요걸 꼭 구별해서 관할 위반에 주장하고, 관할 위반에 주장했고, 그 다음에 이송신청 두 가지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송신청 두 가지를 했다. 이랬을 때 부산지법원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여기서 토지관할 찾고, 그래서 이건 토지관할은 민소법에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죠? 민소법에 규정이 돼 있다. 그래서 민소법에 규정이 돼 있다. 그래서 법정의 토지관할이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죠? 법정의 토지관할. 그죠? 그래서 뭐뭐에 앞잡다면 법특관계. 이건 이제 설마 지금 이거 못 이우는 사람은 없겠죠? 설마 이거. 보특관경. 그래서 관경하고, 그 다음에 합의관할. 합의는 당사자 약정에 의한 거니까, 그죠? 합의관할 해가지고 의의하고 유효성, 유모변주 이렇게 해서. 그죠? 그래서 보통 재판저. 그러면은 이거 사람이니까 2조 3조 피고 주소지 을은 대구였죠. 대구 그죠? 대구였고. 그 다음에 특별재판적, 이건 재산권에 관한 소니까 8조 의무행지 법원인 원고 주소지인 갑은행의 본점 소재지죠. 갑은행 본점은 어디 강남구니까 서울이죠. 서울중앙. 그 다음에 관련 재판적은 여기 논점이 없으니까 빼고, 관할의 경합에 의해서, 대구하고 서울에 있다. 그죠? 그러니까는 일단 부산에는 없는 거예요. 그죠? 부산에는 없다. 그럼 이제 관할을 합의를 했는데, 관할 합의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이제, 대구, 그죠? 영업점 소재지, 대구 영업점 소재지에서 부산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럼 여기 부산으로 옮겼으니까 부산에 합의 관할이 인정된다면, 부산에 관할이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효성에서, 저 제1심 임의 관할이고, 두 번째, 법률 관계가 지금 본대로 여기서, 대출금 계약으로 특정돼 있고, 법원도 대구, 맨 처음엔 대구였잖아요. 대구를, 영업점 소재지니까 특정돼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서면에 의했죠. 이거는 좋은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모습은 의사가 불분명이다. 불분명인데, 맨 처음에 대구를 했잖아요. 대구를. 그죠? 맨 처음에 대구를 했으니까는, 법정 관할 판례에 따르면, 그죠? 판례에 따르면 법정 관할 중, 법정 관할 중에 했으면은, 요거는 전속적 합의다. 전속적 합의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법정 관할 밖에 했으면은, 이거는 부가적 합의다. 부가적 합의. 이렇게. 그 다음에, 변동, 관할의 변동. 근데 지금 이제, 저기 대구로 했으니까, 그죠? 대구에 전속적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구로 전속적 합의를 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정 관할 중에서 여기 대구잖아요. 그죠? 법정의 토지 관할이 법정 관할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대구 했으니까는, 저기 거 중에서 하나를 합의했으니까 전속적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관할이 변동이 되면은 대구만 관할이 있고, 그죠? 관할이 있다. 관할이 있고, 나머지 법정 관할은 소멸돼요. 그죠? 나머지 법정 관할은 소멸되고, 전 관할은 소멸된다. 그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주관적 범위는, 주관적 범위는 지금 당사자 사이니까 문제가 없죠. 주관적 범위는 당사자 사이니까는, 당사자 사이, 얘네는 갑을 사이니까, 그죠? 효력이 당연히 미치는 거겠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대구에 관할이 있는데, 지금 부산에 소를 제기했건 부산에 관할이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럼 부산에 관할의 합의가 인정되냐. 그렇게 됐을 때, 그럼 부산에 관할의 합의는 지금 본대로 약관에 의한, 그죠? 약관에 의한 관할의 합의다. 그죠? 그래서 약관에 의한 관할 합의를 했다.
그래서 여권의 관할 합의를 논점이, 여기서는 이 논점이 제일 중요하죠. 핵심 논점, 키 논점이죠. 키 논점으로서. 그러니까 계속 얘기했지만, 아, 이 판례는 뭐를 물어보는 판례다. 그럼 그걸 제일 잘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양도 제일 많이 쓰고 되고. 그래서 약관의 관할 합의를 여기다 이제 유효성에다 쓰는 거죠. 그래서 첫째, 이거는 약관 규제법에서 약관의 관할 합의는 약관 규제법, 약관 규제법에 의해서 14조, 그죠? 14조. 예, 고객에게 부당 불리. 고객에게 부당 불리면 무효다. 불리하면 무효가 된다. 그죠? 그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때는 언제냐? 그래가지고 판례, 그럼 이제 판례가 나와야 되겠죠. 판례는 옛날에는 먼 거리 거주하는, 그러니까는 대기업한테는, 약관에 대한 관할 합의가 대기업한테는 대기업한테는 유리할 만정, 그 다음에 먼 거리에 사는 고객에게, 그죠? 먼 거리에 사는 고객에게 불편하면, 그죠? 불편하면 무효가 됐다.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더하기, 그죠? 더하기. 그 다음에 전속적 합의, 특히 전속적 합의가 됐을 때는 여기서 대기업이, 대기업의 지위를 남용해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정도가 돼야 된다.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정도. 키워드만 계속 지금 내가 계속 강조했지만 민법이든 민사소송법이든, 그죠? 하여튼 여러분들이, 저기를 확실하게, 그죠? 그러니까는, 키워드 위주로 딱딱 요 말만 튀어나온단, 요 말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계속 얘기했지만 요 말만 없으면 안 되고, 그죠? 요 말만 있어야 된다. 딱. 이 정도가 되면은, 여기서 무효가 된다는 거죠. 판례 입장이, 그죠? 이렇게. 그럼 사안에서는, 이제 일단 대구는, 대기업, 피고가, 그죠? 대구에 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죠? 두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대기업한테 유리하고 먼 거리 거주하는 고객 불편하지도 않고, 이것만 가지고는 지인하면 거래 질서 훼손이라고 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대구의 합의는 유효한데, 핵심은 대구의 영업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변경한 거, 그죠? 변경. 이거는 딱 판례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대기업은 서울중앙 유리하더라도 먼 거리 거주하는, 그죠? 대구에 거주하는 고객은 불편하고, 그것이야말로 지위 나면 거래 질서 훼손이다. 이렇게 딱 판시를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산으로 변경한 것이 무효다. 이렇게 본 거죠. 무효. 요 판례를 찾아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죠? 판례. 예, 그래서, 그죠? 그래서 결론은 그저 대구에만 관할 있고 부산은 관할이 없게 된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보트관계 유무변조를 해서 부산은 관할이 없게 됐어요. 그죠? 그렇게 됐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됐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 잘 쓰고. 그죠? 이거 잘 쓴다. 계속 키논점 딱 쓰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럼 끝났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래서 관할 위반이었을 때 법원의 조치. 그죠? 부산지법의 조치. 좋지. 그러면은 부산지법은 관할 위반의 소재기였을 때, 관할 위반의 소재기가 들어왔을 때,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일단 이거는 토지 관할, 합의 관할은 다 임의 관할이다. 임의 관할 위반의 소재기가 됐을 때는 당사자가 이의를 하는지 보기 위해서 변론을 기일을 열어준다. 변론 기일을 열어서 연다. 첫째, 그래서 여기서 첫째. 따라서 여기서 정확히 관할 위반의 주장을 하면 항변이죠. 주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관할 주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주장이 있으면은, 그죠? 34조에 의해서 직권으로 관할 있는 법원으로 이송하면 돼요. 이송을 한다. 그러나 관할 위반에 항변을 하지 않고 본안 변론을 출석해서 구술로 하면 30조 뭐가 생긴다고 그랬죠? 변론 관할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변론 관할. 이게 딱 세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특강의 유무변주 2변 여기까지 2변 10개 딱, 그죠? 이송과 변론 관할. 그럼 딱 됐잖아요. 보특강의 유무변주 2변. 그럼 지금 어떻게 했어요? 관할 위반의 주장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직권 이송을 하는데, 문제는, 요 관할 위반의 주장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관할 위반의 주장은. 근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관할 위반의 주장을 하고, 플러스 뭐를 했냐면, 이송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긴 직권 이송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의리 이송 신청을 했다. 이송 신청. 이송 신청에 대해서 법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럼 당사자한테 이송 신청권 유무가 문제가 된다 해서 간단히 판례 입장만 쓰면 되겠죠. 그죠? 유무가. 판례는 이송 신청권 인정해야 안 해요? 인정 안 하죠. 왜냐면 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는 34조에, 민소법 34조에, 이송 신청권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규정이 없다.
규정이 없어요. 따라서 공식 이송 신청 권이 없어요. 신청 권 권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재판해 줄 의무 권리와 의무 대응에서 의무도 없다. 그래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송 신청에 대해서 저기 신청 기각을 했다, 기각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불복도 못한다. 요게 네 개가 세트죠. 그냥 네 개 세트 불복으로서 즉시한 거. 그래서 만일 이송 신청권이 있다, 그러면 재판을 반드시 이송 신청권에 대해서 재판해 줄 의무가 있고 그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한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만, 없으면 이송 신청권이 없다, 재판을 해 줄 의무가 없다, 기각 결정에 대해서 즉시한 걸 할 수 없다. 그죠? 딱 공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딱 문제를 이렇게 아주 최대한 심플하게, 그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것도 잘 쓰고, 그죠? 이것도 판례 입장을, 예, 판례 입장을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것도 기판례죠. 기판례로서 딱 쓰고, 그래서 요거와 잘 쓰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잘 쓰고. 나머지는 기본 논점을 빨리, 아주 여러분들이 배점이, 15점이니까는, 그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딱 쓸 수 있도록. 알았죠? 준비해놓는다. 예, 그렇게 하고, 예, 됐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 참, 이거는, 저기 해설이고. 예,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봅시다. 그럼 두 번째 문제는, 그러면은 변형된 사실관계 인천에 거주하는 갑은, 요거는 그래서 이제 관할 사례 3번 군이죠. 3번 군에서 이제 그 지적재산권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는 관할 선택권의 남용 두 개를 합친 사례. 그래서 어디냐면은 거기 이제 사례가 지적재산권 그 판례가 저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9페이지 설문 2하고 설문 2번하고 그다음에 관할 선택권의 남용에 관련된 예, 설문 3번하고 합친 거죠. 플러스 설문 3번하고 합친 사례다. 예,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인천에 거주하는 갑은, 특정 제조기술에 관한 특허권과 저작권이 있는데, 청주시에 거주하는 을과 특허권과 저작권에 관한 동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서에는 본 계약으로 인한 생기는 소송은 일체 대전지방법원에 제소하기로 하는 관할 합의를 했다. 그리고 이 관할 합의는 의사가 분명해요, 불분명해요? 에? 의사가 분명한 거죠. 일체니까. 뭘로 분명하냐면 전속적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판례 쓸 필요가 없어요. 그죠? 전속적 합의. 됐죠? 딱 찾아놓고. 그 다음에 체결되는 의리 계약을 위반하여 그 갑의 저작권을 침해했다. 인천에서 침해했고, 인천. 하자 갑은 을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원인한 불법행위한 손배청구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를 하였다. 제기하면서 또 의리 근무하는 병회사가, 의리 근무 병회사가 을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가짐으로 을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에 대해서 부진행 연대 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공동피고로 추가하여 병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저작권 침해, 그죠? 저작권 침해로서, 저작권 침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24조에 보면은 24조 1항을 보면은 특허권 등을 제외한이죠. 그죠? 그 다음에 특허권 등을 제외한 거기에 딱 걸리죠. 그죠? 그 특허권 등은 5개 나오니까 그 중에 5개 걸리면은 뭐예요? 특허권 2항이죠. 2항. 그죠? 특허권 등 적이고. 그죠? 그렇게 돼가지고. 예,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조문을 가지고 정확하게 저기 찾아낼 수 있도록 하고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특허권 등을 제외한 거하고, 그죠? 특허권 등의, 특허권 등의 두 가지 딱 준비를 해놓는다. 이거 특허권 제외한 거죠. 그죠? 그래서 24조 1항이 적용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을과 병을, 그죠? 을과 병을 공동피고로 한 거죠. 공동피고로 해서 소를 제기한 거예요. 그렇게 됐고. 그런 다음에 이에 대해서 을은, 을과 갑 사이의 본 계약상 채무에 관하여 갑에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당연히 연대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며, 갑으로서는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을의 주장은 증명됨을 전제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을에 대하여 관할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때 법원의 조치, 그죠?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됐죠. 그래서 갑에 대해서는 이렇게 돼가지고 서울중앙지방법 을에 대해서는 관할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죠? 이렇게 그렇게 되고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거기서 예, 그런 다음에, 그래서,
그런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때 법원의 주체 논과 함께 서술하시오. 그 다음에 청주지방법원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은 대전에 있고, 그 다음에 인천지방법원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은 서울중앙에 있다. 그죠?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걸 기초로 해서 이제 또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다시, 1-1의 문제 2번이죠. 문제 2번. 그래서 문제의 소재. 그래서 갑이 을과 병을 상대로. 거기서 본 대로 갑은, 인천에 거주했었고, 을은 이제 청주에 거주했고, 그죠. 그 다음에 병은 본점, 병 회사로서 본점 소재지가 어디냐면은, 거기서 본 대로, 서울중앙이죠. 본점 소재지 서울중앙. 그죠. 이렇게 됐는데, 그죠. 여기서 연대채무 이행의 소를 재겠다. 연대채무. 예, 소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서울중앙에다, 서울중앙에 소를 제기했어요. 그죠? 근데, 갑과 을 사이는, 갑과 을은 어디로? 대전으로 전속적, 일체니까 전속적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전속적 합의. 전속적 합의를 했다. 그죠? 그렇게 돼가지고 전속적 합의가 됐으니까는 다른 구처, 법정관들이 소멸된다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을이 관할 위반에 항변을 했죠. 관할 위반에 항변을 했다. 그래서 항변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됐을 때 그렇다면은 여기서 두 번째로서 그러면 이제 토지관할과 여기는 합의관할이 있으니까 토지는 보뚜껑형 쓰고 그 다음에 합의관할이 있고 그래서 마찬가지 유모변주를 쓰고 그래서 토지 관할은 이제 사람이 둘이면 사람별로, 그 다음에 청구가 두 개 이상이면 청구별로 한다. 그래서 여기서 본 대로 첫째 갑과 을 사이 이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갑과 병, 그죠?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재판을 판단한다. 이렇게 됐죠. 그럼 보통 재판적은 2조, 3조, 피고니까, 피고 주소지 청주지법에 저기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특별재판적은 지금 본대로 8조 이건 재산권에 관한 소니까 의무행지 법원인 인천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법행위 침해가 18조죠. 불법행위지 법원인 인천에 있고 그 다음에 24조 1항에 의해서 지적재산권 이외의 법원이니까 그렇게 하고 여기서요. 불법행위 여기서 주의할 건 요거죠. 여기서처럼 불법 행위지 법원이 있으면 판례에 따르면 8조를 배제한다는 게 판례죠. 그래서 이거 배제한다. 그래서 8조가 배제돼요. 판례. 이거 기억나죠. 그죠? 판례는 저기 원고 주소지에 의하지 않는 8조를 적용시키지 않는 게 대표적으로 등기소 소재지. 그죠? 등기소 소재지하고 불법 행위지 일단은 8조를 적용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인천이니까 큰 논의의 실익은 없지만 정확하게 그죠? 18조에서 인천이에요. 그죠? 이렇게 준비해 놓고 그래서 24조에 의해서 그렇다면 청주를 관할하는 대전하고 그다음에 인천을 관할하는 이제 서울중앙 그죠? 서울중앙에 이렇게 중앙에 관할이 있다. 그죠? 관할에서 관할의 경합에 의해서 지금처럼 어디죠? 청주, 인천, 대전, 중앙 네 군데 있단 말이에요. 네 군데 그죠? 네 군데 있다. 그 중에서 이제 서울중앙에 소를 지겠으니까 갑과 을 사이에서 일단은 서울 중앙에 관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중앙에 관할이 있다. 그죠? 관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합의 관할. 그럼 합의 관할은 여기서 본 대로 갑과 을 사이에는 어디로 합의를 했었냐면 일체 대전, 그죠? 일체 대전으로 합의를 했다. 대전으로 관할 합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유효성은 첫째, 재심임의 관할, 그 다음에 법률 관계는 지금처럼 저작권 등에서 합의를 했었고, 세 번째, 법원도 대전으로 특정되어 있고 서면에 의했죠. 딱 됐죠? 이렇게 네 개. 그 다음에 모습은 전속적이란 말이에요. 전속적. 전속적으로 의사가 분명이다. 그 다음에 관할의 변동. 그러면 전속적이다. 그러면 서울중앙, 대전만 했으니까 대전만 관할이 있고 나머지 법정 관할을 소멸시킨다. 따라서
법정의 토지 관할은 중앙의 관할이 소멸해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주관적 범위는 어떻게 되죠? 주관적 범위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당연히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됐죠. 당사자 사이. 그래서 결국은 중앙에는 관할이 없어요. 을한테는 관할이 없다. 그죠? 그래서 토지 관할이 있지만 합의 관할에 의해서 대전 중앙이 소멸됐잖아요.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 알겠죠? 이렇게 쭉 쓰면. 그 다음에 갑과 병 사이. 갑과 병 사이는 여기는 법이니까 2조, 5조 본점 소재지 서울중앙이에요. 서중. 그 다음에 특별재판장 여기선 8조. 그러니까 원고 주소지인 인천이고, 인천. 그렇게 됐다. 그렇게 하고 여기서는, 여기서는 병한테는 부진정 연대 채무라고 했으니까는 병한테는 직접 18조, 24조.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인천. 그래서 관할이 변동해. 여기는, 여기는 그냥 공동피고로 추가됐을 뿐이고, 공동피고 저 둘은 정확히는 뭐죠? 공동소송이라면 무슨 소송이에요? 공동소송 중에? 고필공, 유필공, 통공 중에? 고필공도 아니고 유필공도 아니니까 통공이잖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재판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서울중앙하고 인천에 있다. 서중앙하고 인천. 인천에 있고. 여기는 관할 합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중앙에 관할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있다. 병한테는. 여기는 없고. 그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기서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라고 그랬죠. 여기. 이거 이제. 이게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여기 관련. 이번에는 관련 재판장. 이게 논점이 나온다. 짱! 와가지고. 그죠? 로마 자사. 그렇다면은 지금 본대로. 갑이 을병한테 소를 제기했는데, 서울 중앙에요. 중앙에 했는데, 을한테는 관할이 없고, 그죠? 관할이 없고, 그 다음에 병한테는 관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관할이 있다. 이때 주관적 범위에서, 주관적 범위와 관련 재판정에서 이렇게 25조 2항에 의해서 주관적 범위와 관련 재판정이 인정되느냐, 이렇게 논의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주관적 범위와 관련 재판정에서 첫째, 요건 검토를 하면 어떻게 됐죠? 첫째, 한 개의 소로서 여러 사람에게 소재기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 사람 중 한 사람에게 관할이 있어야 되고, 지금 관할이 있죠. 여러 사람 했죠? 한 사람의 관할이 있죠. 누구한테? 병한테, 그죠? 병한테 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요건이 뭐예요? 세 번째 요건이? 갑과 병과 을 사이는 무슨 관계가 있어야 돼요? 65조? 전문이죠. 65조 전문. 65조 전문 중에 지금 여기 연대는 공통이란 말이에요. 공통. 그죠? 정확히 찾아놓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겠으면 65조 전문 공통이나 같은 원이라고 하면 돼요. 공통에서는 공합총연불. 이것도 여러 번, 몇 번 했는데, 몇 번이 아니라 열 번은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유합유, 총유, 연대, 불가분. 연대 딱 걸리잖아요. 그죠? 연대 딱 걸리니까 공통이다. 그죠? 딱 할 수 있죠. 그래서 관련 재판정이 생겼어요. 그죠? 요과. 의뢰도 관할이 생긴 거예요. 관할이 생겼다. 그랬는데, 네 번째 논점. 관할 선택권의 남용. 이게 이제 핵심이죠. 지금처럼, 오직 갑은, 그죠? 이렇게 해서, 갑은, 을한테 소재기하고 병한테는 소재기할 의사가 없는데 오직 뭐만 얘는 여기서 편법을 쓴 거죠. 관련 재판정만 만들, 그죠? 관련 재판정만 만들 목적으로, 그죠? 만들 목적으로, 그죠? 이렇게 돼서 피고를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그죠? 공동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렇게 하면서 관련 재판정을 주장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주장하는 것은 관할 선택권의 남용으로서, 그죠? 신의 측에 반한다. 신의 측에 반하니까는 주장을 안 받아줬어요. 반해서 주장을 배척해버렸죠. 그래서 결국은 관련 재판적 인정되질 않았어요. 그죠? 관련 재판적 인정되지 않았죠? 그래서 인정되지 않았으니까 이제 을에 대한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안 됐다. 그죠? 관련 재판적이 빠져나갔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럼 서울중앙의 조치.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 서울중앙에 관할이 없다. 서울중앙에 관할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을에 대해서는 서울중앙법원은 을에 대해서는 관할이 없어요. 대해서는 관할이 없다. 관할이 일단 변론기를 열어가지고 변론기를 열었는데 을이 뭐 했어요? 을이 관할 위반에 항변을 했잖아요. 관할 위반에 항변을 했다. 그죠? 그러니까는 조치는 뭐예요? 여기서 정확히 보면은
거기서 문제에서 이제 개선 관할 관할권이 없다고만 주장했지 여기는 관할 없으니까 이송 신청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는 관할 없다고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송 신청권을 논하지 말고 이것만 딱 하면 되고 이송 신청 여기도 논했으면 판례 써서 부정한다. 그 쓰고 알았죠? 하는 방법 알겠죠? 그래서 항변을 했다. 그러니까는 34조에서 직권 이송으로 한다. 그래서 대전지방법은 아차 이게 잘못 말했네요. 대전 아차 서울중앙에서 그죠? 어디로 이송하면 되죠? 대전으로 이송하면 된다. 관할 전속적 합의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판례란 말이에요. 이거 그죠? 관할설 대권에 나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기판례. 이거를 잘 써. 이걸 내려고 한 거니까 그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저기 뭐야 요거요 24조 이게 아직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24조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요것도 그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체크하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기본 이론들이니까 예,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딱 최대한 간단하게 여러분들 알았죠? 계속 그렇게 하고 법무사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틀을 못 짠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중요한 판례만 굵직굵직한 판례만 탁탁 써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알았죠? 이렇게 뭐 보뚜껑 유무변 줄 모르겠다. 그러면 저기서 맨 처음에 그죠? 24조 1항에서 대전 중앙하고 저기 뭐야 18조에서 8조가 배제되고 합의에 의해서 전속적 합의를 의사가 분명한 경우 이런 것들 탁탁탁 써가지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주관적 보험에 관련적 변적하고 관할사 대권에 남용 쓰고 그죠? 이렇게 딱 쓰면 되겠죠?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서 관할 중에는 가장 중요한 거 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제 1문의 2. 예, 이것도 뭐 이거는 사실관계 다르더라도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눈 감고도 써야 돼요. 그죠? 눈 감고는 쓰면 안 되지만 하여튼 저기 초안 잡지 않고 바로 다다다다닥 그냥 바로 써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뭐랑 저기냐면은 당사자 사례 5번에 문제 3번이죠. 사례 5에 3번 사례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사실관계만 여러 가지로 나오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보고 바로 해봅시다. 가전제품 판매상 갑은 2015년 6월 31일에게 300만원짜리 TV 한 대를 판매 인도하고 대금은 2015년 12월 30일날 받기로 약정을 하였다. 이때가 이제 변제기죠. 변제기. 변제기고.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을은 2017년, 12월 1일날 사망했다. 그죠? 망인의 1순위 상속인인 망인의 자녀 병의 상속 포기가 있었다. 망인의 형제인 정의 2순위 상속인으로 상속 승인을 했다. 그죠? 그렇게 하고 가본 그와 같은 사실을 잊고 지내다가 2018년 12월 16일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거는 물품 대금 채권이니까 그 소멸시효가 몇 년의 소멸시효예요? 3년이죠? 그러면 2015년 12월 30일이 소시가 완성된단 말이에요. 소시가 완성되는데 그 전에 뭐 했냐면 12월 26일 1순위 상속인 병을 피고로 와요. 소를 제기했다가 병이 상속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고 19년 12월 30일 2순위 상속인인 정으로 바꾸는 피고 경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게 핵심이죠. 피고 경정 신청서. 무장히 강조했어요. 그죠? 이거 조심하라고. 이거 그러니까 피고 경정 신청서 1심 법원에 제출했다. 결론은 뭐예요? 판례에 따르면 피고 경정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표시정정의 성질과 효력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표시정정으로 본다. 그죠? 이렇게. 이에 대해서 정은 위소송에서 갑의 청구를 전부 인정하지만 2018년 12월 30일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였다. 그죠? 이렇게. 알죠? 2018년이구나 이게. 그죠? 30일날 완성됐다고 주장했고 이에 갑은 2018년 12월 26일 소재기에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갑의 피고 경정 신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갑의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는지 여부와 이를 기초로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해야 되는지. 이거는 뭐 안 써도 되겠죠. 그렇게 했으니까 일단 재소전 사망하면 앞잡다면 뭐 했어요? 타살이 풀린 거죠. 확발간소였어요. 확발간소. 그냥 확정 발견 조치 강갑판결 소멸시효. 그죠? 근데 강갑판결 논점이 없으니까 강갑판 빼면 돼요. 확발소로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확정이 된다. 확정은 우리 판례에 따른 무슨 설이었어요? 실질적 표시설에 따라서 그러면은 1순위 상속인이 상속 포기했으면 실제로 상속한 사람인 2순위 상속인이 상속 당사자로서 확정된다. 그죠? 2순위가 누구로? 정으로 확정됐어요. 그죠? 확정됐다.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 했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발견을 했다. 여기서 이제
그다음에 발견 시 보정 방법, 발견, 확발이라고 그랬죠. 확발. 그러면은 확정된 당사자하고 확정된 당사자하고 그다음에 바꾸려는 당사자를 비교한다. 확정된 당사자와 바꾸려는 당사자를 비교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동일성이 인정되느냐. 그럼 확정된 당사자는 정이고 바꾸려는 당사자는 정이니까 동일성이 인정되니까 표시정정을 해야 된다. 그죠? 표시정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핵심이죠. 판례가 피고 경정 신청을 했다. 그럼 원래는 피고 경정은 요건에 맞지 않으니까 원칙적으로는 피고 경정 신청 각하를 해야 되는데 판례는 뭐라? 표시정정으로서 성질과 효력을 일치하는다. 정확히 써가지고 그죠? 요게 가장 핵심이죠. 표시정정으로서 성질과 효력을 일치하는다. 그죠? 따라서 표시정정으로서 유효하다. 이렇게 요 판례가 제일 중요하죠. 여기서는 그죠? 그래서 표시정정. 그러니까 결국 표시정정이 된 거예요. 그죠? 표시정정으로서 효력과 유효하다. 그럼 표시정정을 하면은 피고 경정 신청 시가 아니라 당초 최초의 소재기 시에 시효 중단이 된다. 그럼 언제 시효 중단되냐면 여기서 그래서 2018년 12월 20일 시효 중단됐다. 이게 맞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이제 그래서 세 번째 소시와 시효 중단에서 확발 소에서 소멸 시효는 완성됐고 소시와 중단. 그죠? 그래서 2018년 12월 30일 날 소멸 시효가 완성되는데 그 전에 당초 소재기시, 그러니까 표시정정이니까. 피고 경정이라면 2018년 12월 30일 날 시효 중단되지만 표시정정은 언제라고 그랬죠? 2018년 12월 26일 날 시효 중단된다. 그죠? 따라서 이건 중단된다. 표시정정. 당초 소재기, 여기까지 키워드를 해서. 당초 소재기시 시효 중단된다. 그죠? 따라서 시효 중단. 따라서 누가 이기죠? 갑승소죠. 청구 인용. 끝까지면 됐잖아요. 그죠? 이건 완전히, 그러니까는, 그, 초안 잡지 않고도 바로 쫙 써버려야 돼. 그죠? 확발소 해가지고요. 그죠? 지금 이제, 확정 발견 조치 확발소. 됐죠? 이거는. 이제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걸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고. 지금 이 문제가 제일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피고 경정 사례. 근데 표시정정 성질과 효력을 일치한다. 이게 가장 키 논점이고, 그죠? 요거를 제일 잘 써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얘기했지만, 이렇게. 그래, 여기 했고, 그 다음에 뭐, 종중. 종중은 우리가, 마찬가지로 당사자 능력 파트에서요. 그죠? 당사자 능력 파트에서, 거기 7-1번. 그래서 한편 갑은, A종중의 대표자인데, 그 다음에 종중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A종중 대표를 하여 A종중 소유의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자 등에 격려해 주었는데, 그 종중 규약에는 종중재산 처분에 관한 내용이 없다. 그 후, A종중의 대표자로 선임된 병은, 이와 같은 X토지 처분은 종중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임으로써 소유권자 등의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개인을 원고로 하고, 그를 상대로 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에 소를 제기했다. 이 소제기 전에 A의 종중총회는 위 소제기에 찬성하는 결의가 있었다. 그죠? 따라서 1심 법으로 어떤 판결을 해야 되는지 여부를 근거와 함께 논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먼저 첫째, 종중에 간단하게 소송 수행 방법. 뭐죠? 앞잡다면 이거는? 명전일, 그죠? 명전일, 명의로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전원이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일부가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돼가지고, 첫째, 명의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종중명의로. 할 수 있다. 몇 조에 의해서? 52조, 민사소법 52조에서 종중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한다. 당사자 능력 인정되려면 요건이 뭐였어요? 조다단체, 조직 다수결 단체 대표자, 그죠? 여기는 딱 됐죠? 그 다음에 명의, 전원이 해야 된다. 이건 고필공이라고 그랬죠? 고필공, 그죠? 총유물의 처분, 변경 행위는, 그죠? 전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전원이 해야 되는 고필공이다. 고필공은 전원이 해야지 일부라도 누락되면 뭐가 흥결이 된다 그랬죠? 당사자 적격이 흥결이 돼서 부적법하다. 그죠? 그래서 세 번째 일부가 하면은 이건 항상 당적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당적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 요거 딱 종중수송수행방안을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여기서 이제 이거. 그래서 여기는 일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가 있으니까 여기란 말이에요. 이건 당사자 적격이 없어요. 근데 말소 등기 청구에 소를 제기했죠.
그러면 말 쏟은 게 청구에 소를 제기한 것은 무슨 행위다? 두 번째, 이건 보존행위죠, 보존행위. 보존행위를, 구성원 개인이 할 수 있느냐. 그죠? 그래서 성질, 보존행위라는 걸 찾아놓고, 그죠? 개인이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판례는 뭐였죠? 이건 종전 판례가, 요게 제일 핵심이죠, 여기서는. 첫째, 종례 판례, 간단히 쓰라고 그랬어요. 종례 판례는 저희 좀 사원총회 결의가 있으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총회 결의가 있으면, 이거는 적법하다고 봤어요. 적법하다. 그렇지만 변경 판례가, 그죠? 변경 판례가 아무리 총회 결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뭐라고 판례, 이걸 정확히 암기해야 되죠. 여기를. 여기 가장 긴 판례니까. 뭐죠? 그러니까는 여기처럼. 마찬가지 보존행위, 저기 종종소송소의 명의나 전원이지 일부러 할 수가 없는 것은 보존행위도 그저 할 수 없다. 그래서 보존행위도 아무리 총액 결의를 얻었다 그래도 일부가 소재기는 부적법하다고 봤죠. 똑같이 당사자 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판례 정확히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를 제일 잘 쓰는 게 핵심이죠. 그죠? 이게 기판례, 그죠? 그래서 총액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죠? 총액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변경 판례에 따르면 일부가 소재기는 안 된다. 왜 그런다? 논거가 뭐였어요? 논거가. 그걸 잘 써야 된다고 했어요. 논거는 인법은 공유나 합유는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총유는 각자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전원이어야 된다. 알겠죠? 그 논거를 꼭 쓸 건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합격하고 득점을 하기 위해서 논거를 한두 개라도, 그죠? 논거를 한두 개라도 써가지고 남이랑 차별화 시켜야 돼요. 다 답을 맞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그죠? 근데 거기서 논거를 써서 민법, 규정에 따르면, 정유재산의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판례는 이때도 전원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거랑 아무것도 없이 그냥 부적법하다고 한다. 끝! 이렇게 한 거랑. 물론 그렇게 해도 잘못 쓰면 붙겠죠. 근데 하여튼 우리는 안전하게 붙게 하기 위한 거니까, 그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이것도. 종종소행, 이것도 꼭 쓰고요. 간단하게 한 세 줄 쓰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존행위 이거 쓰고, 그죠? 10점짜리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아주 유명하죠. 여러분들 이것도 한 세네 번은 봤을 거예요. 그죠? 처음에. 그죠? 그러면 갑은 을에 대해서, 그죠? 갑은 을에 대해서 소유권 잊었던 게 청구에 소를 제기하였다. 위소송에서 갑은 재판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하였다. 기피 신청. 그래서 법원은 1차, 2차 변론기를 열었고, 그 다음에 1차, 2차 변론기일에 쌍방 불출석을 하였다. 순서대로 해보세요. 기피 신청하면 민사소송법 48조에 따라서 본안 소송을 뭐 해야 되죠? 정지해야 된다. 그죠? 정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기피 각각,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 1회 2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회 2회 변론기를 열었다. 소송행위를 한 거죠. 변론기를 진행한 것은, 이것은 48조. 에 위반해가지고 무효가 됐죠. 무효가 됐다. 그죠? 요거 쓰고 첫째, 둘째, 그죠? 요 순서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기피 신청에 대해서 각하 결정이 내려왔다. 각하 결정, 그죠? 이렇게 해서 각하 결정을 하였다. 각하 결정을 했을 때 이거 제 1회 2회 변론기일 진행한 것이 48주 위반이 무효인데 이 무효의 하자 기피 각하 했을 때 무효의 하자가 치유되느냐, 그죠? 순서대로 하면. 하자가 치유되느냐. 요게 문제다. 판례에 따르면 치유된다고 그래서 안 돼요. 판례는 어떻다고 그랬죠? 기피 신청한 당사자가 소송 수행에 관여를 했다면, 그때는 하자가 치유될 여지도 있지만, 여기처럼 쌍방 불출석했으니까 소송에 관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하자 치유를 부정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부정. 판례. 그래서, 그 후, 갑의 기일정 신청함에 따라서 법원은 3차 변론기일로 지정하였고 3차 변론기일에도 갑과 을은 쌍방 불출석을 했다. 이에 대해서 제1심 법원은 기피 신청 각하하는 결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갑에서는 3차 변론기일의 소취와 간주로 종료되었다. 판단하였다. 그럼 1심 법원의 판단의 적법 여부와 근거를 논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건 268조. 그럼 요건에 대해서 첫째 1회 쌍불. 그죠? 1회 쌍불, 2회 쌍불. 3회 쌍불. 이렇게. 그러면은, 3회 쌍불이다 하면, 효과로서 네 번째 소취와 간주가 될 것이다. 소취와 간주. 간단히 쓰고요. 그러려면은, 요거, 1회 쌍불과 2회 쌍불 진행한 것이 유효하면은, 1회 2회 쌍불이, 3회 쌍불이 되지만, 이게 무효라면, 3회 쌍불
그래서 1회 2회 쌍불이 없기 때문에 3회 쌍불이 1회 쌍불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처럼 하자 치유가 부정되니까 얘네는 무효예요. 무효. 따라서 이건 1회 쌍불이에요. 1회. 따라서 소차 간주를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해가지고 1심 판단의 적법 여부, 그러니까 1심 판단은 부적법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둘 셋 시간적인 순서대로 해보세요. 이것도 그냥 그죠? 이렇게 첫째 해가지고 기피 신청했다. 48조 본안송이 정지되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회의 변론기일 진행한 것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판례는 이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랬을 때 무효의 하자가 치유되느냐, 그죠? 무효의 하자가 치유되느냐 해서 기판례, 그죠? 지유를 부정한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그죠, 요거, 그죠? 판례가, 그래서 3회 쌍불이라고 간주를 해가지고 소차 간주를 한 거 적법하냐? 안 된다. 이렇게 판례, 그죠? 판례가 두 개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 요거는 뭐, 그 해설은 목차대로 써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시간적인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면은 충분히 논점 빠뜨리지 않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예, 그래서 이제 사례 풀이고 계속 얘기했지만 민법이든 민사소송법이든 뭐 확발관, 명전이 이렇게 사례풀이 구조가 있으면 구조대로 따라서 하고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시간적인 순서대로,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따라서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되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시간적인 순서대로 거기에 맞춰서 해당 논점에 대한 판례라도 정확하게 언급하면 그럼 빠지지 않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그래서 이것도, 그죠? 이것도 많이, 연습도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A중중은, 2008년 2월 24일 임시총회에서 대표자 갑 등 임원들을 선출하고 그 종중규약 개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런데 A중중의 종중원들이 이 결의에 소집 권한이 없는 자의 소집으로 개최된 위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종중을 상대로 이 종중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됐다. 이때 그런데, 위소의 담당 재판부 배석 판사 중 1인이 A중중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때 이 판결이 적법한지 여부하고 그 다음에 부적법한 경우 구제수단을 논하라. 이렇게 여기서는 질문이 두 개가 나왔잖아요. 판결이 적법하냐 첫째, 그래서 두 번째 부적법한 경우 구제수단을 논하라 이렇게 했죠. 그럼 판결이 적법한지, 이건 5점이니까 판례 결론만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이렇게 피고하고 종중 피고하고 배석 판사가 그 피고의 구성원일 경우 이런 때 이렇게 판결을 하는 것은 민소법 41조 1호, 그죠? 그러니까 그 판사하고 그다음에 저 당사자 사이 공동의 권리자, 의무자가 되는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되는 관계에 해당되는지 문제가 된다. 그렇게 되려면은 공동의 권리자, 의무자가 공통의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고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이해관계. 그 다음에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갖게 하는, 그죠?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 이렇게, 그죠? 딱 세 개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는 41조 1호에 대해서, 저기, 재척 사유가 되니까 재판에서 배제된다. 그죠? 재판에서 배제, 당연 배제가 된다. 당연 배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이 판결은 따라서 배제됩니다. 이걸 강가 판결이죠. 강가 판결은 무효다. 강가 판결은 위법하다. 그러면 이때 부적법 판결 구제수단 뭐죠? 이거는 무효인 판결은 아니고, 그죠? 무효인 판결은 아니고, 무효인 판결 뭐 있어요? 재망적게. 그죠? 거기는 안 되고, 안 걸리죠? 그러니까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는 판결, 위법한 판결이 된다. 확정전 상소 확정 후 재심인데, 확정전 상소 확정 후 재심. 그리고 여기는 상소나 재심 사유는 꼭 쓰라고 그랬어요. 몇 호예요? 여기 4, 2, 4조 1항 2호. 그거 보면 보지 말고 보지 말고. 이거 수도 없이 했잖아요. 수도 없이. 그다음에 재심은 4, 5, 1조 1항 2호. 여긴 2호잖아요. 2호. 그죠? 이렇게. 그래서 딱 계속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예, 그래서 그래서 오늘 범위에서는 요 정도에서 준비를 하고. 네, 그럼 또 10분 쉬고 이제 나머지 사례 중에 중요한 거를 스킵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